인연이라는 것에 대하여 김현태. 누군가가 그랬습니다. 인연이란 잠자리 날개가 바위에 스쳐 그 바위가 눈꽃처럼 하얀 가루가 될 즈음 그때서야 한번 찾아오는 것이라고. 그것이 인연이라고. 누군가가 그랬습니다. 등나무 그늘에 누워 같은 하루를 바라보는 저 연인에게도 분명 우리가 다 알지 못할 눈물겨운 기다림이 있었다는 사실을. 그렇기에 겨울꽃보다 더 아름답고 사람 안에 또 한 사람을 잉태할 수 있게 함이 그것이 사람의 인연이라고. 누군가가 그랬습니다. 나무와 구름 사이, 바다와 섬 사이,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수천, 수만 번의 애달고 쓰라린 잠자리 날개짓이 숨 쉬고 있음을. 누군가가 그랬습니다. 인연은 서리처럼 겨울 담장을 조용히 넘어오기에 한겨울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고. 누군가가 그랬습니다. 먹구름처럼 흔들거리더니 대뜸 내 손목을 잡으며 함께 겨울나무가 되어줄 수 있느냐고. 눈 내리는 어느 겨울밤에 눈 위에 무릎을 적시며 천년에나 한번 마주칠 인연인 것처럼 잠자리 날개처럼 푸르르 떨며 그 누군가가 내게 그랬습니다.